이렇게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눈이 오면 첫사랑과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첫사랑만큼이나 소중한 상추, 아니 금추를 자랑하기 위해서죠. 눈 속의 상추라니 어찌된 일이냐구요? 자, 상추가 꺾꽂이가 된다. 무슨 소리야? 상추가 꺾꽂이 된다고? 정신 나갔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시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살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네요. 뒤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 11월 27일 날 상추 꺾꽂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상추 꺾꽂이는 온도와 습도, 곰팡이와의 싸움 같아요. 제가 이 추위에 강한 상추를 자랑하다가 어떻게 겨울에도 한번 꺾꽂이를 해서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 전에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눈이 오면 더 실감 날 것 같아서 눈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상추 꺾꽂이 삽목 성공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뒤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11월 27일 날씨 맑음. 오늘은 자연인 광인이 무슨 일기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상추를 심어 봤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 어제 날이 추워진다고 하길래 밭에 가서 상추를 다 따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뜯어 먹다가 따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추워지면 얼어서 못 먹잖아요. 맛있는 상추를 가을에 심어서 저는 가을을 이렇게 11월까지 맛나게 먹었는데 이제 못 먹으면 어떡하나, 금추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 것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인데, 아, 저는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소 중에서 추위에 가장 강한 게 상추예요. 얘들이 아주 잎은 연약하고 부들부들한데 추위에 강해요. 저희 텃밭에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아우, 뭐 저 뒤에 쑥갓, 그 뒤에는 표고버섯이죠. 좀 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얘들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티로폴에다가 모래를 놓고 여기 잘랐잖아요. 꼽는 거야, 뭐 쉬워. 이렇게 해고 요롱요롱 해주고, 요것도 보세요. 예, 이렇게 심어놓고 요롱요롱 해주고. 자, 쭉 다 요롱요롱 해줬어요. 요거는 좀 키가 얕은 것들, 그죠? 요건 좀 키가 큰 것들. 얘들은 이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놓고 물을 주면서 반은 모래, 반은 수경재배 이런 형태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저 조류가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초겨울에 상추 꺾꾸지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영화의 날씨인데 여기 우리 집 통나무집 계단에다가 제가 모셔다 놨더니 몇 개는 사망을 하셨지만 몇 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얘들이 상추가 참 추위에 강해요. 이거 봐. 잘 살죠? 아주 연약, 이건 돌아가셨네.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상추입니다. 참 묘한 진리예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조르르다가 물을 요만큼씩 쳐요. 이렇게. 좀 날만 풀리면은. 이게 제일 잘 살았어. 날만 풀리면 한번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먹다니. 아니야, 나는 좋은 말 했을 뿐이에요. 나 알고 보면은 나쁜 놈 아니에요. 자, 따먹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